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무엘하 21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찬양은 시편 18편과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환난 속에서 구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의가 되었고 이로써 하나님의 상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윗만큼 환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열심히 하였던 사람도 없습니다. 환난을 겪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환난과 고난은 자신을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아닌 오히려 그를 더 굳세게 세우는 디딤돌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에서 22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111 사무엘하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므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리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리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 자루는 베틀체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여섯 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사무엘하 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에서 22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기브온, 기브아, 셀라, 벳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기브온 사람, 리스바,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오늘은 다윗 시대에 일어난 3년 기근과 사울 가문의 장래 이야기 속에서 벳산과 셀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일어난 3년 기근 이야기는 오래전 여호수아 때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 도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와서 화친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 왕은 여호수아 때 기브온 주민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들어 이스라엘을 깨우치십니다. 그 징계가 바로 3년 동안의 기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요구는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한 사울의 죄를 물어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주고 그들을 처벌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울의 아들 2명과 외손자 5명을 기브온 주민들에게 넘겨주어 죽게 합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만은 확실히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에 의해 죽은 사람 중에 사울의 아들 2명이 있었는데 과거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리스바가 사울의 후손 7명의 시신을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자 밤낮으로 그 시신 곁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은 이를 기회로 사울 가문 전체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러자 마침내 3년 기근이 끝이 납니다. 오래전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가 걸려있던 곳은 벳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기부한 일로 죽은 사울 가족들의 뼈를 거두어 장사한 곳은 셀라입니다. 벳산은 안락의 집, 안전한 집이라는 뜻이고 벳산이라고도 불립니다. 벳산은 갈릴리 남방 약 22km 지점에 있으며 요단 계곡과 이스라엘 계곡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므낫세 지파의 성읍입니다. 벳산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었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시체가 이곳 성벽에 걸리는 수치를 겪은 곳이며 이를 길라앗 야베스 주민들이 수습하여 장사 지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벳산은 이후 로마 제국 때 요단 동편 9개 도시와 함께 데가볼리의 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셀라는 절름발이라는 뜻인데 에돔의 수도인 페트라의 셀라와는 다른 곳입니다. 셀라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 가까운 곳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다윗 때의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다윗이 싸움에 나갑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언제나 물러섬 없이 용기 있게 나가 싸워 이기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거인족 이스비브노벡의 죽을 위기에 처하면서 다윗 대신 다윗의 부하 용사들이 나가 싸우게 됩니다. 다윗을 대신해 싸움에 나간 다윗의 용사들은 첫째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입니다. 아비세는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도와 거인족의 이스비브노벡을 죽입니다. 둘째 후세 사람 십부계입니다. 십부계는 거인족의 삽을 죽입니다. 셋째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입니다.
엘하나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입니다. 넷째,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한 자를 죽입니다. 다윗이 시작한 거인 골리앗과의 용감한 싸움은 이렇게 이후에 다윗의 용사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도 두려움 없이 거인들과 맞서 용감하게 싸워 이스라엘을 지켜내며 다윗과 함께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